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수면 패턴이 잘못돼가지고 자다 깼어요. 자다 깼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난제들을 한번 해결을 해볼까 합니다. 이왕 자다 깬 거. 갑니다. 승호 형이죠. 해결. 딸기. 아, 왜냐면 그 요번에 시킨 샤인머스켓이 약간 알맹이도 작고 살짝 맛이 없더라고요. 너무 아쉬웠어요. 해결. 아이스 아메리카노죠. 해결. 해결. 저는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은 벗어도 너무 더우면 어쩔 수 없잖아요. 진짜 반팔 하나만 입고 있는데 더우면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겨울에는 엄청 추워도 엄청 추우면 따뜻하게 입으면 되니까. 껴입으면 되니까. 요건 무조건이죠. 요거는요, 무조건 잠입니다. 저는 밥보다는 잠인 것 같아요. 밥도 너무 좋은데, 밥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잠이 더 좋아요. 해결. 밥은 딸기를 먹거나 샤인머스켓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주스. 왜냐면 우유는 말이죠, 소화가 잘안 돼요. 소화가 잘안 되고
우유가 맛있긴 한데 약간 마시고 나면 텁텁하잖아요. 입안이 주스가 난 것 같아. 해결. 요거는 전반적으로 양식이 맛있는 것 같습니다. 해결. 요거는 말이죠. 무조건 김밥이요. 초밥은 쳐다 볼 필요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저는 날개 싫어요. 무조건 김밥입니다. 해결. 요거는 요건 말이죠. 요거는 저는 말이죠. 세수 안 하고는 잘 수 있어요. 근데 양치 안 하고 자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수는 하루 좀 안 하고 잘 수 있는데, 아, 양치 안 하고 자면 그 죄책감이 어마어마합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런 얘기 하기 좀 그런데, 진짜로. 그러니까, 차라리 세수를 안 하고 잘게요. 해결. 자, 요거는 요건 말이죠. 제가 아무리 수박을 좋아하고 사랑하지만 잠을 안 재우면 잠은 자야 될 것 같아요. 잠은 자야 돼. 해결. 자, 요거는 제가 비록 지금 아이스크림 먹고 있지만 만약에 이 시간에 수복 문이 열려 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디카페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있겠죠. 응? 하지만 수복은 24시간 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선책으로 아 맞다 냉장고에 사놓은 베넨젤리스가 있지 까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다. 해결. 요거는
요거는 수복 라방을 하루 쉬는 게 낫죠. 라방을 쉬는 게 낫지. 라방은 이제 하루에 어떤 마무리를 할 때 어떤 옵션 같은 그런 느낌이고 무조건인 느낌이 아니고 수벅은 약간 무조건인 느낌이죠. 한 잔은 마셔야 되는 느낌. 아침에 뭔지 아시죠? 수벅 라방은 옵션. 오케이. 왜 너무해? 라방은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수벅은 무조건이죠. 그런 거예요. 뭐 상처야? 아니 내가 라방 황당하네? 허 서운해. 나도 서운한데? 참네. 어? 이게 지금 이럴 게 아닌데? 여보세요? 황당하네요? 참네. 허 허 참 허 해결 아 요거는 무조건 딸기잼이에요. 왜냐면 땅콩잼은 맛이 없어요. 굉장히 텁텁하고 그 텁텁한 그 느낌? 그 약간 그 입안의 안쪽 그게 가득 차는 느낌? 숨을 못 쉬겠는 느낌? 해결 자, 요거는 일주일 동안 노래를 연습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연습을 몰아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대신 커피는 마시고. 해결. 진짜 화가 나는 질문이다. 진짜 화가 나는 질문이야.
화가 난다 진짜. 너무한다 정말.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해요? 잠이 더 깨네. 진짜 이거는 거의 싸우자는 느낌? 아니 도대체 파인애플을 왜 따뜻하게 해서 먹어요? 그것도 피자 위에다가. 피자에 얹을 게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맛있는 게, 아름다운 게 얼마나 맛있는데 하필 따뜻한 파인애플을 얹어? 그리고 민초는요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민초는 뭐 억지로 이거 먹어야 돼 그럼 먹을 수는 있겠지만 도대체 왜 내가 이걸 먹어야 하지? 그런 게 있어요. 치약을 먹는 느낌? 그렇게 따지면 왜 먹는 것보다는 왜 이걸 따뜻하게 먹어가 조금 더 음식에 가깝나? 화가 좀 나는데. 파인애플은 그리고 입안에 약간 가시 돋는 느낌 나요. 파인애플 피자에서 파인애플을 떼고 먹겠습니다. 해결. 해결. 잠이 너무너무 쏟아지는 게 낫죠. 요즘에 수면 패턴이 너무 잘못돼가지고 오늘도 아까 좀 일찍 잠들었다가 너무 졸린 거예요 갑자기. 잠들었다가 깼는데 잠이 쏟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이 쏟아졌으면 좋겠어요. 해결. 이거는 무조건이죠. 요거는 무조건 에어컨 해결. 이거는 뭐야? 이건 뭐야? 슬럼프가 낫지 않을까요? 슬럼프는 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또 가질 수 있으니까. 트럼프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가지고. 해결. 반지의 제왕은 아직 못 봤어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해리포터. 해결.
와, 질문이. 오, 질문이 좋네. 질문의 어떤 그런 퀄리티가 훌륭하네. 이거는 좋네요. 이거. 피리형의 코는, 피리형 얼굴에 붙어 있으니까, 이거는 기필코를 가야겠네. 해결. 어, 다 됐다. 질문 끝났다, 이제. 이거는 밖에 나가는 게 낫죠, 차라리. 훨 낫지. 해봐, 뭐, 풀세팅하고 집에 있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죠? 머리 떡지고, 그 있어도, 밖에 나가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 좋았어. 오늘의 해결은 이렇게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아주 좋았습니다. 아주 오늘도 난제를 해결하느라 아주 쉽지 않았고요. 풀세팅하고 라방 키면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라방 전문 어떤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라방을 많이 하긴 해요. 하지만 라방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밖으로 나가고 싶다고요? 왜 저를 풀세팅하고 집에만 두려고 하시는 거죠? 좋은 해결이었다. 자, 그렇다면 좋은 밤 되세요. 안녕.